역사학자가 5.18을 연구할 때는 판결, 대법원 판결, 즉 증언, 그러면 많은 문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1차 사료를 수합을 해가지고 예. 뭐 조갑자 기자가 현장에 취재한 거 예. 묶어가지고 역사를 만듭니다. 5.18 역사. 예.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중요한 자료죠. 그러나 대법원 판사가 역사학자에게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당신이 이것으로 해서 쳐라. 이걸로 해석을 해라. 1, 2, 3, 땅땅땅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역사학자들이 문구를 보고 해석을 해가지고 교재를 만드는 거는 참조 자료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의 영역과 역사의 영역은 독립돼 있고 참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그리고 예. 또 우리나라 같이 서국 선진국처럼 법과 법이 안 법발의 그 판단 얘기라는 게 안정된 사회는 사회라 믿을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해가 이래 판결했다고 또 짓고 저래 판결했다고 해가지고 뭐 위헌이 많이 해가지고 소급 입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말씀이 많은 그런 대법원 판결이면 역사학자들 어떻게 믿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의 탈북자들의 제가 탈북자 증언을 이걸 혹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조갑진 기자는 자꾸 막 광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황장림 씨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리고 김영삼 씨가 네. 그 메모에 자기가 그 기록을 썼는데, 올라가 조선에서 고 글자만 뺐다 하고, 네. 그러면 1998년에 조갑재 기자가 하버드 대학에 있던 한국에 있던 편집장을 했느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뭐냐면 그 기사를 삭제하는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황장림 씨가 발언한 그 기사를 국정원의 그 김일성 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았느냐? 지금도 몰랐느냐? 알았다고 해서 지금 침묵은 그건 일종의 은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돼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확실히 그것도 연구를 하기로 하고 또 재미있는 건 지금 당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저자가 국내에 있으면은 예. 저자를 갖다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직접 또 들어보면 또 재미있겠는데 예. 재미도 있고 뭐 재미를 넘어서 참 유익하고 예. 그렇게 참 어떻게 국제전화라도 불러가지고 한번 네,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하고 예.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김대중이 참 제가 존경스러운 것이 역사학을 해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5.18에 대한 이런 건 사명감이지 자기가 무슨 돈이나 하거나 뭐 위대해지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 5.18에 걸린 게 제가 무슨 뭐 이끈 있다고 여기 걸려가지고 번호를 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학자의 양식으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되는 방향을 틀은 게 5.18이거든요. 5.18 이후로 언론의 자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신문사의 전화번호가 그 다음에 그 87년 88년 그 선거 때 6.29 이후에 선거 때 신문사의 전화부대에 협박하던 거 나 진짜 기억 생생합니다. 희한하게 그게 전화부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단 저쪽 좌측에서 접근하거나 집권하고 조용해진다는 거 집회를 거리 집회도 뭐 무슨 그러니까 이 연기 이걸 5.18을 규명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던 요소가 뭔지 우리가 솔직하게 안 놓고 또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냉철하게 우리 이성을 찾아야 돼요. 네, 지금 여기 지금 김대중 책에서도 김대중 외곽 세력이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예. 이 의혹을 굉장히 제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이 이제 무너져야 문건이 예. 나오게 되는데 예. 예. 그 저 노재범 국무총리 그랬잖아요. 외곽을 노련하게 때린다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역사로서 5.18 이 책의 김대중의 주안점은 예. 이런 겁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아니다. 사전 준비된 것이다. 그리고 5.18 광주사태 책임은 많은 부분이 김대중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예. 김대중 그 외곽부대 사조직 예.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외곽부대 사조직을 그리고 계속 예. 책임져야 그리고 이제 최규하가 임시 과조정부인데 예. 이 선거를 통해서 몇 달만 기다려라 예. 선거를 통해서 해주겠다 하는데 예. 이 소위 그 이 민주화의 범위를 해가지고 이저 삼김식을 예.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예. 이 세 사람들이 계속 이 조급하게 빨리 이걸 해라 저래 해가지고 그렇죠. 조화돼가지고 난리를 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은 김대중의 이 5.18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굉장히 네. 묻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제가 예. 이번에 읽고 예. 이번에 읽고 다음에 다시 읽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조급하게 예.
이야기하지 않아도 결국 5.18 실체 규명, 진상 규명은 그쪽으로 기초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